네, 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0년물 금리가 1.35를 장중에 넘었죠. 그러고 살짝 빠지기는 했던데 시장도 그에 반응을 좀 했나요? 그렇죠. 일단 어제 아니 지난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흐름이 극과 극이었죠. 변동성이 갑자기 아래로 상승 출발을 했다가 보합권 출발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쫙 밀렸는데,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중국 인민은행의 800억 위안의 유동성 흡수. 이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메모리 트레이딩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빠졌다가, 일단 나왔던 내용은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앨런 재무장관의 1.9조 달러에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뭐 적적인 발언도 좀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 쪽에서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2조에서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3조 달러 정도 규모로 뭐 처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등을 주기 시작하죠. 중국 증시도 뭐 그거 관련돼가지고 올라갔고요. 그 흐름이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럽 증시도 여전히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상승을 했지만, 그 미국 증시도 이렇게 보면 상승 출발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정인 부양 정책, 특히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구리가 급등을 해버리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그 인프라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그것도 의회 통과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통과가 안될 가능성이 높죠. 영원한 일이군요. 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상승 출발을 합니다. 쭉 올라가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이게 일단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필요로 하면 당연히 채권 발행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거기다가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장중에 1.35% 10년물 기준으로 1.35%로 상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1.35든 2%든 상관이 없어요. 금리 상승 속도 자체가 빠르지만 않으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는데, 시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너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막 쭉쭉 올라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목할 게 보면, 단기 금리는 별로 안 올랐어요. 장기 금리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커지면 은행주들이 당연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그 개인 대출이 많은 시티그룹이라든지 웰스파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들,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캐터필라라든지 디어라든지 뭐 디어 같은 경우는 10%나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산업재들이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쪽 그 프리피트 맥몰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광산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들이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텍사스 지역의 기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좀 올랐다라면, 텍사스 지역이 이제 기후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몇 도, 18도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다시. 영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하루에 200만에서 400만 배럴 정도 감산이 진행되고 있었던 셰일 기업들이 생산이 이제 본격화 다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펙 플러스 회담이 3월 4일인데, 이걸 기반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들이 상당히 강하죠. 거기다가 이란과의 협상도 진행이 되고, 그래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하방 요인에 상당히 민감해진 그 한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MAT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 업종들, 그 다음에 시티그룹이 얘기했던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거. 대신에 이제 금리가 튀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 거기다가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빠진.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자체는 그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 하나는 그 뭐냐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시장이 반응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9조 달러와 관련된 내용에 좀 반응을 보여서 소매유통업체들이 좀 올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금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 금융주 올라가고 기술주 빠지고, 이게 이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문제는 유동성 축소라고 하는 이슈가 본격화 되느냐 하는 거 그 안에 있어요. 중국이 자꾸 이제 저기 그 저 견적을 던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저기 그 우려들 이런 것들이 시장 안에는 일단 내재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인플레 압력은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더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에 보면 그때 당시 국제유가가 20달러 미만이었었거든요, 작년에. 네. 근데 지금 60달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요. 또 하나는 8월달, 작년 8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상품들이 있죠. 곡물, 그 다음에 비철금속, 구리,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 압력을 좀 자극시키면서 근원적으로 이제 영향을 좀 주면서 그 3, 4월달, 5월달 정도까지는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 연준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는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과거처럼 인플레가 튄다고 해서 여기서 뭐 유동성을 축소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K자잖아요. 그렇죠. 고용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 지수 자산 쪽만 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이게 풀게 되면서, 이게 과거에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풀게 되면서 이걸 가지고 자산 쪽으로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자산 버블을 일으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유동성을 축소하게 돼버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K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용이 완전하게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여기서 섣불리 정책 변경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장도 계속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죠. 그게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예요. 일단은 지난번 FOMC 때나 지난번 이제 지난주 지난주에 이제 뉴욕 쪽에서 언급을 했었던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이번에도 그 수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있을 건데, 의회 청문회가 좀 있는데, 청문회. 네,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네. 그 결과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화요일 날 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그 처음에 나와서 이제 모두 발언은 월요일 날 나와요. 네. 이게 월요일 날 나오고 잠 끝나고 나오고, 그게 이제 화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올라가 주는 것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얼마 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연은 총재도 언급을 했었지만, 뭐 전반적으로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금리의 상승은 인플레도 있지만 경기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여기에서 용인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YCC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을 통해 가지고 금리 상승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국내 증시 금요일장 하락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 건 중국 쪽에서 유동성 회수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내용이었는지. 지금 현재 중국,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님도 이제 언급을 계속 하듯이, 그 다음에 파월이라든지 앨런 재무장관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도 언급을 하고 있는 그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B2예요. B2? 네. 네, 네.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당장이야 이제 자산이 올라가고 정말 좋은데, 문제는 만약에 크래시가 났을 경우에 그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내수부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빚을 이제 갚아야 되니까. 잘못하면은 또 금융기관으로 지금 그렇죠. 전해야 될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민은행은 그와 관련돼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유동성 흡수를 하고는 있지만, 이 내용들 면밀히 좀 살펴보면
중국에서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그 흡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올 한 해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봤을 때 그 네. 연준 입장에서는 뭐 미 의회 예산처에서 발표한 거를 따르면 올해 중순경에 경제 정상화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올해 연말 정도에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지연될 수가 있고요. 내년으로. 근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연준보다는 먼저 봐야 되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은 일단 경제가 정상화됐죠. 그 다음에 가장 우려했었던 거는 춘절 이후에 코로나 확산 여부였었는데 이게 없어요.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소비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경제는 정상화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유동성은 일부 좀 제어해주는 그런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주식시장에서는 버블이 좀 있는 지금 전체 주식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돼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죠. 너나 할 거 없이 버블이 다 있는 상태죠 지금. 그렇죠. 버블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버블은 터져야 버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버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구태여 지금 버블이니까 다 팔아라 라기보다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의 일정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바로 또 양해가 그렇죠. 있는 거죠. 3월 3일 날부터 정협이 있고 3월 5일부터 이제 전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야 뭐 다 똑같은 내용들 질적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 코멘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내수 증 내수를 위한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도 좀 코로나 이후 이거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마련할 수가 있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어차피 그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농민공들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지만 그 농촌 개발과 관련돼가지고는 급격하게 좀 이어질 수 있더라고 봐야 돼요. 올해가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그와 관련돼서 조금은 이제 농촌 개발 쪽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코로나 그 만연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그 해외여행을 못하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불투명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 보고 막 그래야지만 이제 상세한 그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전부 다들 그냥 뭐 외신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황구시보 가지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뭐 중국이 죽일 놈이고 어느 쪽에서는 또 중국이 또 만세를 부르고 있고 그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 이야기하고 정리할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상승 요인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금요일 날 오후장에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그 반도체 업종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도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요인들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하락 요인들 그러니까 금리 상승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0.5에서 만 1% 가까이는 뭐 0.5% 정도 내외에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일까지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10일까지 수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줄 수 있죠. 거기다가 그 미국 증시가 보합으로 끝났지만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들이 2%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상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 외국인들의 계속적으로 순매도가 좀 이어졌다라면 이번 주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우려가 좀 완화되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움 모닝노트 서서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 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